이 명함 기억이 나십니까? 사람이 들어가니까 더 눈에 확 띄죠. 그 주인공이 들어가니까 눈에 확 띄죠. 자, 어떤 게더 괜찮은 명함으로 보이세요? 위, 아래, 어느 겁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자, 얼굴 사진 하나만 넣어도 눈길을 더 오래 끌어들입니다. 그 얼굴 사진은 웃는 얼굴 사진이면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또 자신감을 심어주는 거죠. 받은 사람에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신감, 자부심. 네, 이런 게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 사진을 꼭 넣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실질적으로 SK텔레콤 최우수 매장까지 운영하게 되는 성과를 내죠. 이 명함 생각이 나십니까? 그 전에 어떤 명함이었어요? 얼굴 사진도 없었고, 세신식품 기계라는 게더 강조가 됐었죠. 근데 지금 이렇게 캐리커처, 사진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명함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느 게더 나았습니까? 어느 게더 마케팅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을까요? 위, 아래,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자, 왜 아래께 더 마케팅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이유가 명확해야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본질적인 거. 왜 아래께 더 먹힐 것 같다? 캐리커처나 사진을 씀으로 해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자신감을 이 명함을 받은 사람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대표성이에요. 근데 얼굴을 숨기고 있으면 뭔가 구린 구석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줍니다. 마케팅 지도사란 직함을 넣었고, 캐리커처로 친근감을 표시해서 내가 하는 일을 잘 홍보하고 있다. 네. 좋은 의견입니다. 상호명의 대표명이 있어서 훨씬 전문성과 자부심이 있다. 자, 본인의 이름을 브랜드화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죠? 김인수 식품기계연구소, 방호정 친환경 뭐 연구소 이런 식으로 본인의 이름을 알리는 게 중요하겠죠. 이거 뭐 하는 명함이었어요? 자, 그 전에 명함과 비교해서 어떤 게더 전문성이 있어 보입니까? 어떤 게더 마케팅적인 효과, 고객으로부터 문의를 더 많이 받고 그러겠어요? 네, 그렇죠. 이분이 뭐 하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연락을 할거 아니에요. 근데 뭐 하는 사람인지를 좀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명함이 아래 거죠. 자, 본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게 명함의 목적입니다. 나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연락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위에 거는 뭐 하는 사람인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연락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